자, 이번에는 그레이하운드 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좀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이 비밀을 모르니까 잘 못 만들거든요. 잘 보세요. 한 뒤에서 꼬리를 한 13cm 정도 남기고요. 한 5cm짜리 방울을 3개를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모가지를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앞다리 만드시고, 그 다음에 몸통 만들고, 또 뒷다리 만들고. 이거는 일반 개 만들기하고 똑같은데, 한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, 요거를 고개를 이렇게 꺾으셔야 돼요. 그리고, 잘 보세요. 요거, 맨 위에 있는 요 방울을 세게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집어넣고, 이것도, 이쪽 것도 세게 잡아당겨서 집어넣으셔서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냥개가 되죠. 그리고, 이제 이 사냥개가 우체통에 있는 그 우편물들을 잘 물어다가 주인한테 갖다 주고는 됩니다. 얼마나 착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울 하나 만든 것을 뒤에다 대주시고, 이거를 밀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 잡아 당기고, 묶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묶어주시고, 집어넣으시고, 잡은 다음에 돌리시고, 그 다음에 그걸 속으로 쏙 집어넣어주시면은, 아, 이와 같은 목걸이가 나옵니다. 이 목걸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, 늘려서 개 목에다 대주시는 거죠. 이제 이거 아주 세게 해주셔야 이게 됩니다. 그래서 아주 그 귀여운 개가 됐죠. 이거는 여기다 눈을 그려도 됩니다. 네, 그레이하운드.